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,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미 동부 노회 백석 교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케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역사해 주셨듯이 항상 이 노회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. 특별히 오늘도 두 임직하는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 덕도 함께 주길 원합니다.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.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넘어져도 엎어져도 일어나 늘 주를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늘 가득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늘 믿음의 길을 가며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으니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. 특별히 오늘도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친지 주의종들이 오셔서 이 임직 예배를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. 하나님,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또 우리 노회장님 말씀을 들고 다녔습니다. 선지자 중에 선지자, 귀한 말씀입니다.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 입혀주셔서 강하고 강한 역사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특별히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도 와 주옵소서. 미리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한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니 안수하니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더라고 했습니다. 오늘 임직받은 두 목사님들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힘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또 안수할 때 하나님의 지혜신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또 안수할 때 지혜신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그러면서 또 저들이 가는 길마다 인도해 주셔서 늘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승리의 나팔을 불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두 임직한 목사님들에게 도와 주옵소서.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